네, 11번입니다. 11번. 예, 발해에 대한 얘기예요. 발해에 대한 얘기.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탑인데요. 영광탑. 예, 발해 유물 중에 최근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 겁니다. 체크를 꼭 해두세요. 벽돌 모양으로 쌓았고요. 이 탑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러한 이제 종교적인 건축물인데요. 좀 특이하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무덤. 예. 사람에 대한 무덤으로 이제 탑을 세웠어요. 그게 좀 특이한 겁니다. 예, 이 탑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누각식 탑이다. 무덤 위에 벽돌로 탑을 쌓는 것은 이 나라의 독특한 양식이다. 이러한 양식은 정효공주 무덤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예, 발해에 대해서는 이제 무왕, 문왕, 선왕 이제 이런 왕들이 주로 주가 되는데요. 각 왕 별로 정리를 따로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좀 쉬운 팁이라고 하면은 무문선이죠. 무문선. 예, 무 하면 무.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쟁이라든지 뭐 흑수 말가를 막 공격하고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이제 문왕 같은 게 문 하면 좀 이렇게 인텔리전스에 보여요. 예, 그래서 문왕 하면 이제 신라와 교류, 당과의 교류, 화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선왕 하면 선왕에서 이제 해동성국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성, 예, 아주 이렇게 잘 이룩한 그런 왕이다라고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발에는 웬만한 통박으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거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고요. 예, 1번 말, 모피, 인삼 주요 수출품이었다. 예,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인안이라고 하면 이제 이건 무왕 때. 예, 3번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궁정을 총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해 중앙 통치 체제도 좀 중요한데요. 우리 정당성, 그다음에 선조성, 그다음에 중대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밑에는 유교적인 그런 명칭들이 나옵니다. 이제 작은 부서들은 그래서 이제 충, 인, 의, 지, 예, 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4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했다. 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파견한 거는 신라죠. 신라 외사정. 다음에 5번 일본에 보는 국서에 고구려의 후예임을 내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고구려의 후예. 예, 고려 자신들을 고려왕 이렇게 칭했습니다. 예,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